기다리며 주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팬플루트 연주가 조우상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게 됐는데 첫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페루의 민속 음악이기도 하죠.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 중에 엘콘도 파사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
바람 소리에 소리를 넣어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 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할 곡은 송어부 오카리나라는 곡인데, 프랑스의 첼리스트가 만든 곡이에요. 그 첼로 그리고 오카리나, 팸플럿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곡인데,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. 자, 이곳에다가 우리나라의 느낌을 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뻐꾸기 소리를 넣었더니 굉장히 감미로운 그런 느낌이 나요. 자, 송어부 오카리나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
프란스의 작곡가 장필 오딩이 작곡한 소도 오칼이다라는 곡을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립니다. 이번에는 전 세계 민속음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인사에서 많이 연주한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. 푸바의 민속음악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리랑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이 라파노아라는 곡의 뜻은 부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남자친구를 배웅을 하면서 만선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많은 여성분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의식의 춤이라고 해요. 그 나라는 굉장히 흔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떠날 때 고기를 잡으러 떠날 때 흥문을 많이 흐리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. 자, 라파노마라는 곡을 세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 문화지하철 온라인 공연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팬플룻 연주그룹 팬카머니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팬플룻과 오카리나 이 두 가지 악기 음질을 통해서 영혼을 울리는 소리 또는 뭐 바람소리, 새소리 이런 수식어들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치유음악으로 이 악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팬카머니 여러분들께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음악이라는 어떤 장르를 통해서 여러 세계 음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엔 뜨거운 나라, 아프리카 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겁니다. 자메이카라는 나라를 예찬한 그런 곡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 Sun of Jamaica라는 곡으로 뜨거운 나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남태평양 한 중앙에 있는 하와이로 보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런 곡들이기도 하죠. 자, 그 나라의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진주 조개잡이라는 곡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야잔 인포로 치마를 만들고 그리고 꽃을 가지고 레이란을 만들죠. 그리고 화단을 쓰고 야자를 먹고 나서 야자 안면으로 푸른 가리개를 만들어서 골반을 흔들면서 추는 그런 춤인데 우리나라 정서와도 너무 잘 맞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진주 조개잡이라는 곡을 끝으로 저희들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팬플룻 연주으로 펜타곤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